첫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곧잘 놀라며 신기해하는 느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내며 놀라움과 재미를 느낀다. 우리도 평소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매일매일을 즐기며 모험을 즐긴다. 우리도 일상에서 즐거움과 모험을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도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 여섯 번째, 어린아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풀어낸다. 우리도 여유를 갖고 마음을 가꾸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우리도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기쁨을 느껴야 한다. 여덟 번째, 어린아이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는다. 우리도 자신의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향해 꿈꿔야 한다. 아홉 번째,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사랑과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열 번째, 어린아이는 가슴 속에 숨긴 열정을 표현하며 자유롭게 꿈을 펼친다. 우리도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몰입하여 겸손하게 배움을 쌓고 호기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일상을 즐기며 모험을 추구하며 순간을 즐겨야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며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고 꿈을 이룬 노력이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학습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일상을 즐기고 모험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며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사랑과 관용을 실천해야 합니다.